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사상 최초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는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선제적인 조치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뒤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학원에도 당분간 휴원할 것을 권고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